네, 오늘 주요 일정들 어떤 일정에 영향력이 클까요?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반도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반도체와 관련된 굵직굵직한 이슈가 두 개나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미국에서 반도체 대책 화상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참석을 합니다. 미국 측에서는 투자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삼성은 오스틴 공장의 투자 결정이 빨라질 것이다 라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뉴스들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엔비디아의 AI 컨퍼런스 GTC21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엔비디아 CEO는 이와 관련해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특징적인 점은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과의 협업 사례를 공유한다고 밝혔는데 우리 시장에서의 어떤 기업들이 언급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세 번째 일정은 일본에서 3월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PPI가 발표가 되는데 이미 지난주에 중국에서 이 생산자 물가가 2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압박이 조금 더 나올 것이다 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오늘 일본이 어떤 지표를 좀 발표하는지 체크를 하시고 전반적인 이해를 하시면서 경제 상황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한국 쪽의 일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2020년 단기 금융시장 리뷰를 발표했습니다. 약 1시간 전쯤에 발표가 됐는데요. 코로나로 성장성이 둔화됐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별로도 오늘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가 거래 정지에 들어갑니다. 액면 분할을 위해서인데요. 카카오는 액면가를 500원에서 100원으로 쪼개는 액면 분할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카카오는 거래 정지에 들어갑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살펴봤습니다.